네, 이맘때쯤 제주 지역에서 틈새 소득 작물로 많이 재배하는 게 바로 미니 단호박과 초당 옥수수입니다. 특히 미니 단호박은 소비자들에게 꾸준히 인기를 얻고 있어서 재배 농가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영농정부에서 단호박 정식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비닐을 덮은 토양 위에 푸릇푸릇한 미니 단호박 묘종을 옮겨 심습니다. 3, 4월 단호박 정식 시기를 맞아 해안 지역부터 본격적인 재배를 시작한 겁니다. 산지 지대보다는 그래도 조금 이제 서리 피해를 덜 입거든요. 그러니까 서리 피해를 덜 입기 때문에 그쪽 지역보다는 조금 이른 이제 정식을 하게 됐어요. 아무래도 이제 수확할 시기가 되면 장마가 오기 전에 수확을 해야 되는데 장마 때 겹쳐질까 봐. 올해 제주도 내 미니 단호박 재배 예상 면적은 466헥타르, 지난해보다 27% 증가했습니다. 월동채소 재배 시기를 피해 이맘때쯤 많이 심는 작목이 미니 단호박과 초당 옥수수인데 지난해 초당 옥수수 가격이 하락하고 종자 수급이 어려워지면서 미니 단호박 재배가 늘어난 겁니다. 미니 단호박이 초당 옥수수에 비해 저장성이 뛰어난 점도 한몫합니다. 특히 영양소를 고루 함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칼로리도 낮아 한 끼 다이어트식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소비자 선호도도 점점 높아지고 있어서 농가들은 더욱 안정적인 소득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은 지역별 날씨에 따라 정식 시기를 잘 선택하고 재배 방법과 주의사항을 잘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단호박을 심기 전에 네 번째에서 다섯 번째 이파리에서 생장점을 이 손이나 혹은 가위로 제거해 줘야 되는데 그 이유는 제거를 안 했을 때 원줄기의 생장이 너무 강해져서 호박은 보통 아들 줄기에서 열매가 맺히기 때문에 아들 줄기의 이 발생을 촉진시키려면 6월 말에서 7월 초 수확이 이루어지는 미니 단호박 올해 제주 지역의 틈새 소득 작물이 될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KSTV 영농정보입니다.